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이현주 전진당 대표 모셨습니다. 지금 아마 전사로서 맹렬하게 이렇게 활동을 해 오셨는데, 우선 오늘 제가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판단을 갖고 계시는지, 그 점을 오늘 이현주 의원님 함께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쭉 이렇게.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요. 예. 네. 정부 정책들이나 정책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위기를 이야기해 주시고 하고 싶은 말씀 뭐 마음대로 다 하셔도 됩니다. 밤을 새도 안 끝날 것 같은데요. 뭐 엉망이죠, 엉망. 예. 네.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 어제 남대문 대통령 방문하니까 살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 나오더군요. 장인들이. 네, 네. 네. 아 네. 지금 뭐 사실은 남대문뿐만이 아니고요. 지방을 가보면요. 그러니까 가게들 중에서 목이 좋고 예. 장사가 잘 되던 것도 지금은 다 적자투성. 그래서 문을 이게 더 이상 유지를 할 수가 없다. 문을 닫아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럼 장사가 잘 되던 곳이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예. 그래서 사실상 제가 보면 거의 황폐화된 예. 예, 거의 뭐 공황 수준 아니냐 이 정도면. 예.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현장 방문을 이렇게 조금 뜸한 편이지만 유튜브 방송을 하고 나면 댓글에 남기시는 분들. 네. 그다음에 이제 여론조사 같은 걸 하면은 그 지금 매출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그걸 그 보고하라고 그렇게 하면은 네. 몇천 명이 남긴 걸 보면은 뭐 전국 상황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사실 저는 뭐 지금이 거의 실물 경제는 맞습니다. 경제 위기 수준이다. 네, 네. 경제 네. 위기 수준이죠. 네. 완전히 그럼, 공황 상태를 네. 가고 있죠. 그런데 뭐 변화될 가능성이 문제는 변화될 가능성이 안 보인다는데 안 문제가 보인다는 있는 것이죠. 거죠. 이게 무슨 예를 들어서 어떤 국제적인 어떤 일시적인 어떤 현상이다 이러면 아 이게 끝나면 좋아지겠구나. 이런 이제 희망을 갖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경제 체질 자체가 죽어가는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희망이 안 보이니까 더 답답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체질도 이렇게 죽어가지만 그 체질이 죽어가도록 그렇게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속화시키고 있죠. 계속 그걸 이제 브레이크를 잡는 게 아니고 악셀레이터를 하니까 네. 더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심각한 게 어쨌든 저는 뭐 문재인 정권이 이거를 갖다 경제를 크게 잘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어차피. 기대를 안 했죠. 네, 기대를 별로 안 했죠. 특히 경제 면에서는 예, 뭐 예. 운동권들이고 그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가만히 놔둬도 상황이 좋은 건 아닌데 우리 산업전환 게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막 나쁜 쪽으로 막 몰아붙이는 이런 정보를 처음 봤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람들한테서 모든 모티베이션 그러니까 동기를 없애고 있습니다. 그게 참 중요한 건데 이제 그 사람들이 경제하려고 하는 의지라든지 그런 걸 없애고 기운 있죠. 같은 거를 완전 꺾었다 이렇게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포기, 예. 자포자기 상태. 예. 그래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상태고 어떤 그래도 외국을 나가는 기업들은 그래도 좀 의욕이 있는 곳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제 외국에 나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역량이 되는 거죠. 역량이 네. 되니까 생산지도 옮길 수가 그렇죠. 있는데 그런데 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경제에서 몇 프로나 되겠냐. 얼마 안 되죠. 대부분은 이제 뭐냐 명세한 곳들은 그나마 나갈 힘도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상황이 이제 악화가 되면은 문제가 이렇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네. 그런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보니까 대통령이 의도된 발언이겠지만 정년 연장 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그거 자체가 뭐 표를 의식해서 그냥 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네. 그 기업이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그 죽으란 이야기가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럼요. 아니, 그리고 너무 웃기는 게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희망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특히 뭐냐 하면 젊은 층이 희망이 없어지고, 우리 자식들에 대한 이제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어떤 희망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낙담하는 네. 그래서 걱정이 되고,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먹고 살까, 이 나라에서.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정년 연장 이런 거는 사실은 젊은이들 입장에서 보면 거꾸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일자리를 빼앗는 거니까. 네, 거꾸로
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 기득권이 있는 쪽에서 좀 내려놓고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나 이 젊은 어떤 혈기들을 어떻게 더 끌어올려서 사회적 활력으로 이어갈 것인가, 이걸 연구를 해야 되는 거. 근데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생각한다는 게 네 그렇게 땜질하는 식으로 하면서 사람들한테 혹하게 하는 그런 이제 일시적인, 그리고 실제 경제의 어떤 지금 경제 위기의 본질적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항상 정시성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하는, 그리고 악화시키고 혀를 좀 구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은 뭐 아주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발언도 마음대로 하니까. 근데 이제 원래 예를 들면은 이현주 의원께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처음에 의정생활을 그렇죠.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좀 더 잘 아는 사람. 아, 저는 뭐 아주 속속들이 알고 있죠. 같이 생활을 해봤으니까. 네, 네. 근데 이제 배경은 원래 이제 그 변호사도 하시고 또 미국 변호사도 갖고 계시고 하니까 우리는 다국적 기업들에서 또 활동하시니까. 네, 저는 주로 기업에서, 다국적 기업에서 주로. 그러니까 기업에서 이미 젊은 날 넓은 세계를 다 본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의정생활을 하면서도 지금 이렇게 이제 막 경제가 망가진 걸 보면서도 옛날 생각이 떠오르겠네요. 아, 그러니까 정말 괴롭죠.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예전에 한, 그러니까 2000년대에,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제가 기업에서, 초중반에 기업에서 주로 일을 했었는데. 그러면 그 당시로서는 아주 내가 볼 때는 선진화된 거로. 아, 그럼요. 네. 그렇게 세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안 이루어졌을 시대에. 아, 그러니까 이제 저는 또 글로벌 기업에서 글로벌 그 경제를 이제 다루면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높은 수준의 어떤 기업 윤리도 요구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렇죠. 그 사람들이 다르죠. 네. 그러고 굉장히 치열한 한복판에서 제가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또 자동차 회사에서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대한민국은 그래도 저는 참 자랑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자랑스러웠죠. 예, 왜냐하면 제가 상당히 저도 기여를 많이 했다고 저도 자부를 하거든요. 이 어떤 이제 자동차 개발을 하고 할 때 한국 기업들 그래서 한국에 우리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르노 그룹에 있었는데 르노 니산 그룹에 있었어요. 그런데 삼성자동차가 우리 계열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을 와서 그 파견을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한국의 일단 노동의 질 이런 것들 상당히 높았고요. 높았죠. 예. 그리고 우리가 국제 이제 여러 기업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 전부 끝나고 나서 하는 말이 야, 코리아 그 한국인 근로자들 이거라고. 생산성이 딱 비교가 되니까. 네, 생산성이 너무 높고 어떻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다들 일을 하느냐. 그러게. 그게 불과 2000년 초였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제가 그 삼성자동차 그게 지금 상황을 보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근로 윤리 같은 게 많이 파괴가 됐죠. 그리고 뭐 민주노총이 이제 그전에는 안 들어왔었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완전히 회사를 장악했는지 보면 뭐 물러나라 이제 그 저 르노 보고 우리는 프랑스 제가 한번 뭔가 봤는데 우리는 프랑스 자본의 뭐 노예가 아니다 뭐 식민지가 아니다 그래서 르노는 집으로 돌아가라 뭐 그런 이제 주장을 하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히죠. 해외 자본이 투자를 하는 게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서로 투자를 받으려고 난리인데 전 세계가 그런데 이게 식민지라고 하면서 물러나라. 이런 정말 이 어떻게 이거를 이런 사고를 할 수가 있을까? 그게 이제 뭐 70년대 80년대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만히 보면 그 매판 자본론 그 주사파적 시각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투자라든가 이런 자본의 흐름을 갖다가 우리가 유치를 하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자본이 어떤 침략으로 보는 거죠. 침략과 종속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문재인 정권은 일본하고의 그 문제에 대해서도 경제적 독립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떤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국제적 분업을 하는데 윈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업을 하는 거예요. 분업을 하는 거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제라 하더라도 그 부품이 싸서 싸고 좋은 일은 그러면 당연히 그걸
돈을 자주 쓰는 게 나를 위해서 좋은 거거든요. 그래야 내가 원가가 싸지니까. 그런데 그것을 침략이라고 얘기를 하고 독립을 한다. 그러면 비싸게 만들어서 국내에서 만들어서 국산화하면 그게 그거는 상당히 정말 경제의 기본, 글로벌 경제의 기본을 모르는 그거죠. 그럼 이제 현재 이렇게 경제난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런 이제 지금 민노총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을 현재 집권 세력의 운동권 출신 인사들도 다는 아니겠지만 다 그렇게 생각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동감을 표할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경제 정책이나 철학이나 이런 부분에서 노선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아, 어렵죠. 저는 뭐 사실 제가 눈의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볼 때는 처음에는 이들이 그러한 어떤 그 자기들의 의도나 이런 걸 노골적으로 나타내진 않았어요. 사실 제가 처음에 민주당을 갔을 때만 해도 그냥 예를 들어서 재벌들이 너무 지나치게 불공정 거래를 한다라든가 사실 어느 정도 우리가 자유경쟁 시장에서 자유경쟁 질서 속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주장들을 많이 하면서 그것을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 나갔거든요. 그러더니 급기야 이제 무슨 소리를 하기 시작하냐 하면 이제 최저임금이라든가 본격적 52시간 이랬는데 노동의 자유나 경영의 자유를 억압하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완전히 친노동이 아니라 이 노조에 의한 어떤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그것을 이 방불케 하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지금 보면 토지 공개념부터 시작해서 공유를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공산주의 경제를 얘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쪽으로 향해서 나라를 끌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 저는 정말 큰일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을, 저도 민주당에서 시작을 했지만, 국민들이 민주당을 처음에 예전에도 지지했던 국민들이 과연 이런 사회주의 경제 원리까지 지지를 했겠는가.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사람들한테 그것을 깨우치려고 노력을 하죠. 이건 아니다. 이건 사회주의 경제 원리다. 이 사회주의 경제 질서를 지금 우리나라에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고 왜 이것이 사회주의 경제다. 또 이것이 왜 노동의 자유와 경영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이게 어떤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제가 계속 끊임없이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렇게 가면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네.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오늘 아침에 조간에 보니까 그 영남권의 3명, 3김 네. 그분들이 공동 성명을 냈더라고요. 중앙하고 지금 지방의 사이에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다른 것 같다. 표 달라고 돌아다니 보니까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무슨 표를 달라고 하냐. 그렇게 해서 이제 중앙당 차원에서 좀 협조를 해줘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기사를 보고. 그래요? 김두관 씨 있죠? 네.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야, 내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니까. 너가 진짜 정신이 있나? 이걸 몰랐나? 지금까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야. 지금 현장이 부서진 걸 너가 지금 알았냐? 자,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펴달라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절실한 거죠. 그렇죠. 그 저는 뭐 그전에도 알았는데 관심이 없었죠. 관심도 없고 알아도 굳이 이것을 고치어야 되겠다. 내가 이거를 문제 제기해야겠다 생각을 할 만한 어떤 의지도 없었고 다만 이제는 표를 달라고 하려고 보니까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뭐 정리를 하면은 사실 지금 이현주 의원님 말씀에 의하면은 다른 쪽으로 나라를 끌고 가기 때문에 현재 경제 상황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지 좋아질 가능성 거의 없다. 네, 좋아질 일이 없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을 계속하면 행정적인 요청을 계속할 거고 네. 그러면 계속 악화되는 일만 남았다. 네. 근데 동의하거든요. 그럼, 100%. 네, 네. 가는 길 뻔히 보여. 네. 그리고 이게 그냥 나빠지는 문제가 아니지. 네. 그냥 단순히 추락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보면 그리고 단순히 은근히 나빠지면 다행인데 추락한 그게 그 정도가 네,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닙니다. 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왜 아까도 얘기했죠. 경제하려는 의지가 이렇게 없어지고 모든 동기, 경제의 동기, 모티베이션이 없어지는 이것이 어떤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는가.
이 현상은 바로 이 시장 경제 질서가 무너지고 사회주의 국가가 들어설 때 이것이 이제 쌓이고 쌓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걸 저는 이제 표현을 네. 사회주의화의 네. 길 이렇게 하는 네. 사회주의 전 단계. 맞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화 이관되고 이전되고 있는 거죠. 네, 사회주의화를 거쳐서 이제 사회주의가 되는 거죠. 네,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주의 경제가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사회주의 국가 우리 얘기할 때 보면 의욕도 없고 재산권이 자기 소유권이 사유재산 인정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다들 의욕도 없고 욕심도 없고 욕망도 다 포기하고 그냥 다 침체돼가지고 주어지는 어떤 배급만 꾸역꾸역 먹으면서 그냥 생존하는 것이 그냥 목적이 되는 이런 사회들을 우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라고 보지 얘기를 하잖아요. 예. 바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이 바로 정확하게 그러한 사회로 이관되고 있는 그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다른 이유가 아니다. 이것은. 예. 자, 지금까지 이제 경제 문제 국한에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현주 국회의원 말씀은 현재 한국 사회가 기본적으로 가는 방향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주의의 전 단계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 여성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경제 문제를 봤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좀 넓은 시각에서 대한민국의 상황에 대한 진단을 이현주 위원님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좀 넓은 시각에서 보면은 네.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부분을 아울러서 보면은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본과 상식이 무너져가고 있는 중이다. 기본과 상식이. 네. 그렇게 봅니다. 거짓이 진실을 대체하는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네. 거짓이 판을 치고요. 이 사기가 난무하는데 근데 그것이 굉장히 진실과 정의인 양 지금 되고 있고 양심에 따라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되고 있고 그래서 손가락질 받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예를 들면 민주주의라고 했을 때 상권 분립이라든가 권력의 견제라든가 뭐 법치주의라든가 이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던 거 그러니까 서로 논쟁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있었죠. 우리가 네. 상식선에서 네. 뭐 꼭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좌우 그런 문제 아니더라도 보수를 떠나서요.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무너져가고 있다. 최소한 지금까지는 사실은 사실로서 받아들였잖아요. 그렇죠. 그건 사실이다. 네. 일단 사실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나는 이런 게 이런 어떤 성향을 갖고 있다. 뭐 이런 거였는데. 서로 다른 게. 네. 이제 그 사실 자체에 대한 이제 그 부정을 하죠. 그게 지금. 부정이니까. 네. 그게 부정이 돼. 그게 참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게. 네. 네. 사실 자체를 가지고 서로가 다투어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비리를 갖다가 고발을 하고 비리를 파헤치고 수사를 하고 그리고 뭐 그 비리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사람들한테 너는 누구 편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양심과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쌓아온 어떤 원칙의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그것이 만약에 어떤 특정 정치 세력에 불리하면 너는 적이다라고 하면서 그걸 모두 깡그리 무너뜨리면서 공격을 막게 되는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이런 상황으로 그러니까 국민들이 피곤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게 굉장히 이제 여론조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방송을 해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지, 이렇게,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먹고 사는 문제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당신들이 뭐라고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이렇게 스트레스가 되게 만드냐. 그런 부분에 대한 아주 그 분노와 한탄 같은 게 많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사람들이 저는 아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좋다 이게 소위 이제 민주당은 과거에 자기들이 민주화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얘기하는 거죠.
민주화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던 게 뭐였는가. 뭐 역사적인 어떤 평가들은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자유가 좀 억압당하던 시대에서 권위주의 시대에서 이런 어떤 자유를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죠. 사회를 변화시킨 것 그것을 우리가 민주화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국민들의 목소리가 좀 더 존중받는 사회 그렇죠. 예, 권력보다는 그죠. 이렇게 인식을 이해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 그래도 역사 발전에 기여를 했다, 기여했다. 이렇게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막상 지금 그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완전히 정반대로 지금 역주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야말로 지금 민주화의 정신을 지금 완전히 배신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자기들은 민주화라고 하면서 그걸 지적하는 사람들을 단합한단 말이에요. 단합하죠. 네, 그리고 오히려 자기들이 예전에 권위주의라고 비판했던 그러한 과거 군부정권을 방불케 하는 혹은 그들보다 더 심한 자유에 대한 억압을 막 하고 그것도 그때는 그래도 못 먹고 살 때 한 50년 전의 얘기인데 지금 50년 후의 세상이 2020년에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기가 막히는 거죠. 자유의 억압이라는 동호회죠. 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산업화와 민주화의 그런 긴 그런 도정을 통해 가지고 참 어렵게 비용을 많이 치르면서 만족하죠. 자유를 상당 부분 그 자유를 향한 전진이었지 않습니까? 네, 우리의 네. 우리의 현대화가. 네. 근데 이제 지금 와가지고 그런데 기여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유를 억압하는 더 퇴행시키는 네. 역주행시키는 네. 그리고 보편적인 그런 기준에 보면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짓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한 그들의 행태를 비판을 하면요. 그럼 너희들은 과거에 자신들이 그러면 싸워왔던 그런 어떤 권위주의 세력의 후신들이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의 적이냐.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의 적이냐. 민주화 세력의 과거의 적. 즉 권위주의 세력의 후신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비판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주장했던 그 자유의 확대와 민주주의의 확대를 너희들 스스로 짓밟고 있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그 권위주의 세력의 후신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처럼 민주당 출신이거나 혹은 민주화 세력이었거나 혹은 그쪽 중도 세력, 중도 개혁 세력 이쪽 진영에 있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들한테 너희들은 가짜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강하게 얘기하는 게 매우 지금 중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정치인들 가운데서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소수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비극의 저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믿는 가치나 지금까지 믿어온 가치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비록 자신들에 속해 있는 예를 민주당에 있는 의원이라든가 과거 민주화 세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비록 자신들의 지금 진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이 궁지에 몰린다 하더라도 그들이 자신들이 믿어온 가치에 반하는 행태를 마구 일삼으면 남들보다 더 가혹하게 그들을 비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드물지 않습니까? 그냥 비겁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 자기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네. 타협하고 그냥 침묵하는 거죠. 비겁하고 기회주의죠. 네.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정치인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너무 많죠. 문제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대부분이죠, 사실. 그냥 정치 자리, 정치라는 것이 그냥 기본적으로 조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지금 나라가 이 꼴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정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이 그러한 어떤 자신들의 가치와 철학을 완전히 버리고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자리, 눈앞의 이익, 그리고 패거리, 이 진영 이런 데 매몰돼가지고 제대로 얘기를 못하고 그렇게 그냥 계속 비겁하게 지내온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이 상황.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힘들어하고 그다음에 뭐 가치체계가 혼재하고 이런 거 다 모두 다 뿌리를 찾아가면 상부질서가 흔들리면 그다음에 다 흔들리지 않습니까? 네. 정치질서가 엉망이 되면은 그러면 다
밑이 다 흔들리잖아요. 네, 네. 거기에서 이제 예를 들면 정도를 걸어주고 시시비비를 따지고 오름을 향한 그런 추구가 있고 해야 그 다음에 모든 게 자리를 다 잡아가지 않습니까? 그럼요. 정치 리더십이 제일 중요하죠. 그럴 때는. 네. 참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거가 그분들이 젊은 날 받았던 사상적 세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죠. 예,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국회의원 활동하시면서도 그 원인에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네, 네. 저 양반이 왜 저렇게 하냐.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익이 있을 거고. 네. 그 다음은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젊은 날 받았던 어떤 사상적 세례. 네. 그런 부분들이 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제가 볼 때는, 그들이 이제 20대 때 그 주체 사상, 이런 이제 또 아까 무슨 매판 자본론, 뭐 이런 데 완전히 그리고 그 해방 전후사의 인식, 이런 잘못된 역사관과 가치관에 완전 매몰됐었잖아요. 국가관 이런 데. 그래서 이들이 근데 그 사실 사람이 우리가 유행가도 20대 때 불렀던 거를 계속 흥얼거리거든요. 평생. 오래가지. 네. 네. 그런 것처럼 그리고 20대 때 봤던 감동 깊은 영화 그게 평생 가고 그런 것처럼 저는 20대 또 혹자들은 30대까지도 그런데 완전히 매몰돼서 거기 세뇌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그것에 빠져서 살아온 그들의 삶이 영웅시대였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것을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것 같다. 완전히 세뇌된 것 같다. 그렇게 보시구나.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왜 제가 그 생각을 하냐면 처음에는 그냥 겉으로 보면 잘 몰라요. 그런데 뭐 이인영 의원이라든가 이번에 이인영 의원 보면 완전히 뭐 사회주의적 그 헌법 얘기를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뭐 네, 행동 뭐 사유재산을 뭐 부정해야 된다는 식으로 막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얘기까지 하는데 그런 분들, 이인영 의원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전대협 출신들, 추사파 출신들, 뭐, 아마 임종석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분들이, 겉으로는 참 이렇게 그냥 언뜻 보면 사람이 이렇게 참 좋아 보여요. 그리고 뭐 합리적인 것 같고. 근데 저도 그 당에 있을 때, 좀 개인적으로 깊게 이제 얘기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굉장히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에 대한 얘기. 중국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그 어떤 국비가 선양된,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가의 어떤. 굉장히 커지니까. 굉장히 커지니까 중국의 리더십에 이제 공산당의 어떤 지배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토론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공산당이 보면 그, 젊었을 때부터 인재들을 키우잖아요. 키우면서 집단지도 체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름대로 어쨌든 인재를 키우는 그런 거라는 이런 거는 좀 뛰어난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 그러니까 이건 그런 거 잘 몰랐지. 응? 인치가 사실은 법치보다 훨씬 훌륭한 거야. 세상에. 그런 거구나. 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제 길을 의심해요. 인치가 법치보다 더 나았다 야 이제. 네. 그러니까 이 어떤 시진핑이라든가 그런 중국식의 사람이 통치하는. 그 민정의 영향력으로부터 하나도 벗어나지 못하던. 그렇죠. 어? 전환시대 논리라는. 그럼요. 그 다음에 무슨. 그래서 그런 얘기가 너무나 당연하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그리고 해방 전후사 인식 이런 어떤 역사관도 대한민국은 잘못 태어난 나라다. 이런 생각들은 그들은 깔고 있어요. 근데 그게 평소에는 잘 안 드러나다가 또 야당일 때는 투쟁만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반정부 투쟁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할 기회가 별로 없죠. 근데 막상 정권을 딱 잡고 나면 이 밑에 숨어있던 생각들이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맞아요. 야 우리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탈당을 대선 전에 제가 이게 언제입니까 탈당하셨던 게? 2017년 17년이네 예, 17년 아마 초에 대선 전에 제가 탈당을 했는데 고민을 계속 하다가 사실은 탈당하기 전에는 아무리 당이 싫어도 대놓고 잘 못하지 않았어요.
그 가만히 계시고 저 그 힘들었을 것 같은데 네, 나는 그게 뭐, 그게 심적 고통이 네. 생각이 너무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산다는 네, 게 네. 힘들죠. 괴롭죠. 가치가 다른 사람들이야. 네, 괴롭죠. 그리고 처음에는 그 가치가 다른지 잘 모르고 이제 막 하다가 예를 들면 그 안에서 조금씩 달라도 어떻게 같은 당에서 다 생각이 같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합리화를 하겠죠. 네, 네. 야, 뭐 다 그렇지. 그리고 이제 또 저는 제가 이 어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시각, 이 관점이 굉장히 확고하지만 또 한편 저는 이제 제가 우리 아버지가 IMF 때 사업하다가 망하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우리 집안이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약자에 대한 어떤 그런 그걸 갖고 있습니다. 이 어떤 짠한 이런 거 그리고 어떤 책임감 이런 거 갖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저는 민주당을 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되는. 그런 것을 좀 중요하게 얘기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사실은 아주 제가 공감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해법에 있어서 너무나 다른 거지. 저는 제가 기업에 있었기 때문에 약자가 이제 빈부격차를 이런 걸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교육에 대한 투자고 이런 걸 통해서 해결을 해야지 이 사회주의로 간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기회를 많이 줄 수 있고 이 사회 경제가 국가의 경제가 아주 활성화될 때 그러면서 이 우리가 사회보장제도를 좀 신경을 쓰고 이렇게 가는 것이지. 그런데 지갑이 넉넉해야 뭐 그럼요. 기부도 많아지고 네. 도와줌도 많아지고. 그리고 이걸 사람들의 어떤 의식의 개혁을 통해서 또 해결할 부분들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거를 이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 알고 보니까 그런 쪽으로 계속 머리가 가고 또 특히나 보면 이 어떤 주사파적 시각 그러니까 민족주의적 극단적 민족주의적 시각까지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본을 바라보는 논리가 아주 이상하고 이런 걸 보면서 그리고 이제 북한에 대한 부분 맹목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저는 사실은 자유와 인권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들이 민주화 또 인권 운운하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저는 사실은 박수를 쳤죠. 더 잘할 거다 네, 그런 점. 박수를 쳤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죠.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북한의 그 비참한 탈북 여성들이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자꾸 외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꾸 의심을 하다 보니까 아 근데 나중에 물어보죠. 왜 관심이 없냐. 나는 피가 끓는다 그런 걸 보면서 그런데 당신들은 인권이 중요하다면서 당신들은 자유가 중요하다면서 그런데 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냐. 나는 정말 괴롭다. 그런데 이제 내 밖에서는 그 말을 많이 못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답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끝에 와서는 아 이거 뭔가 내가 속았다. 이거는 아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확인한 것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 당대표 되면서 몇 번 대화를 했을 때 이 역사관이나 이런 게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제가 사적인 대화를 하면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게 이제 2016년 이럴 때. 때. 네, 네. 그래서, 큰일 났다. 이제 나는 완전히 지금 이상한 집단에 들어와서. 그게 사교 집단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생각이. 큰일 났다. 제가 생각할 때 정말 힘들었겠네요. 네, 그래서 그때. 본인의 밤을 보냈겠네. 네, 그래서 많은 다른, 사실은 근데요, 재밌는 게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민주당 안에. 그렇지만, 이제, 침묵해가지고 그냥 머물겠지. 그렇죠. 네. 네, 나오면 너무나 사건이 힘을 합치는 광야에 있으니까. 네. 그래서 다 한 번씩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요. 그래서 괴로워하면서, 저게 말이 되냐, 저 나쁜 놈들 막 우리끼리 욕을 하는데, 이게 엉터리, 이렇게 경제를 이렇게 엉터리로 끌고 가고, 근데 나중에 이제, 그래, 탈당을 하자. 이렇게 됐죠. 안 되겠다. 그리고 대선 전에 결행을 해왔다. 왜냐하면 대선 때 선거운동까지 해가지고 당선시키고 나면
어떤 말을 해도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는 꼴은 죽었다 깨나도 못 보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탈당하기로 했었죠, 사실은. 근데 꽤 많이 논의를 했었죠. 근데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는 사람이라는 게 대통령이 될 게 확실시 되고 여당이 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한 명씩 이제 빠지고 좀 이따가 생각하자. 좀 더 고민해보자. 어? 또 다른 대안이 아니겠냐. 안에서 투쟁하자. 뭐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기 합리화라는 거죠. 네, 바뀌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더 있다가는 못 나올 것 같아서 저는 혼자 나왔죠. 오늘 지금까지 이제 이현주 국회의원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그런 상황에 대한 진단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길과 전혀 다른 길로 한국이 나아가고 있다 이런 진단을 내렸습니다. 사회의 이 집단 지배 체제 그리고 특히 좌파 독재 성향이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저 양반들이 저렇게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파 독재. 네. 그거 나는 내 생전에 그런 게 있으리라고 꿈에도 생각 안 했는데 왜 그 시절이 끝났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좌파 장기 집권을 향한 모든 제도적 장치 같은 경우를 이제 거의 완비한 거지 않습니까? 네. 공수처를 통해 가지고. 네. 네. 그렇다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집단 독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싸우시는 그런 중요한 그런 진단이나 이런 부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사람들이 이제 그 사실은 뭐 공산주의 국가들 다 몰라가냈냐. 그럼요. 뭐 소련도 그렇고, 뭐 중국도 다 개방된 거 아니냐. 그죠? 뭐 우리도 사실 거기 사업 투자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공산당이 그냥 일당 지배를 하긴 하지만 뭐 그렇게까지 뭐, 그런 시대는 끝난 거 아니냐. 전 세계가.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죠. 착각을 하죠. 착각을 하죠. 그리고 지금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지만 설마 대학 다닐 때 젊었을 때 그 운동권 좀 할 수도 있지. 사회주의에 좀 빠질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지금도 설마 그렇게 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도 설마 그렇게 했어. 네. 그렇게 생각들 많이 하죠. 국민들이. 근데 저는 아니다. 이거 조직적이다. 체계적이고. 네, 체계적이고. 대단히 전략적이고. 무섭다. 대단히 의도적이고. 네, 그렇게 생각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 주류 세력이 정권의 실세가 됐다. 됐지.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분 자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 자체도 역사관이 좀 이상합니다. 대한민국에 이상하죠. 대한 국가관 이런 것도. 뭐 연설할 때 보면 잘못 태어난 나라다. 그렇죠. 연설하는 거 보면 알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모든 지금 대한민국 역사는 잘못됐지. 난 참 대단한 게 그 나이가 그 정도 됐는데 그건 뭐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네, 그래서 이분이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뭐 신영복이라든가 그런 이제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보면 완전히 반체제 인사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이분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인사를 하는 걸 딱 보니까 사실 소위 말해서 저는 그 대통령이 지금도 보면 이낙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연막작전. 네, 실제로 여기 이 문재인 정권의 핵심은 우리가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비리 터지면서 우리가 알게 됐죠. 사실 핵심은 백원우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임종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딱 보면. 심지어는 조국 같은 사람조차도 약간은 뭐, 두 번째, 세컨티어 비슷한, 그죠? 약간 이제 얼굴마담 비슷한, 그런 거 아닙니까?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청와대 안에 깊숙이 엄청나게 많이 행정관부터 해서 비서관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에는 이들이 이제 반체제 인사들, 과거의 주사파 세력들이 정권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뭐냐? 이게 이 독재가 1인 독재, 과거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한 사람이 그냥 장기 집권하면서 독재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고, 저는 집단 독재라고 하는데 일종의 이제 인민 독재 같은 형식이죠.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독재 이런 이제 그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집단들이 독재를 하는 건데, 노동계, 그러니까 경제계에서는 어떤 집단이 독재를 하고 있냐면 민노총이 독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민노총이 경제에서 임금은 이렇게 가야 돼, 노동시간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기업들은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이 어떤 주식은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연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기업은 이렇게 움직여야 돼 하는 또 그 소위 말해서 참여연대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주축이 되어서, 그 다음 또 교육계에서는 전교조 세력들과 그들이 얘기하는 주장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도 전교조가 다수가 아니란 말입니다. 다수가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그런데도 전교조 세력들이 어떤 교육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서 이걸 자기들이 집권한, 그러니까 교육감, 자기들이 당선시킨 교육감한테 그것은 들이밀면, 그 진보 교육감들도 이제 전교조 출신들이죠. 그러면 그들하고 전교조하고 협약을 맺으면서 교육 현장에서 반드시 이 내용을 교육하도록 협약을 맺죠. 그러면 교육청은 어떻게 하냐면 교육감 지시에 의해서 학교 현장에 그 내용을 다 하달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는 다 이것을 따라라. 그것을 따르지 않을 때는 왜 안 따르는지 이유를 해명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채점을 말하자면 평가를 하겠다. 뭐 이런 건 심지어 일선 학교에다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적으로는 소수지만 심리하는 다수들을 지배하는.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소수 세력에 의한 다수의 지배가. 다수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물리적인 폭력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금전적인 그런 불이익 같은 걸 두려워해가지고. 대부분 침몰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평가를 했는데 평가 나빠요. 그럼 그 다음에 그 선생님은. 그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교육계라는 것이 또 작은 부분이니까 나라 전체를 보면은 소수와 언제든지 다수를 억압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독재 체제가 만들어지고, 그렇죠. 그게 지금 그 사람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계의 그러한 정교조 세력에 의한 집단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고,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사실은 우리한테 안 일어나고 있다고 착각을 하지만 이미 우리 현장에서는 하나의 일련의 어떤 인민독재가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게 바로 인민독재의 바로 한 형태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민주노총 같은 경우가 어떤 식으로 경제 현장에서 독재를 하냐. 예컨대 건설 현장만 보더라도 자신들이 이제 우리가 인부를 갖다가 이렇게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기업에서, 현장에서, 현장 소장들이 모집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민노총에서 요구를 하죠. 우리 사람을 갖다 민노총 조합원을 반 정도 써라, 현장에서. 그러면 이제 안 쓴다 이러면 막 무슨 괴롭히고 뭐 사진 찍고 막 고발하고 이래가지고 시달리니까 갖다 쓸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자기들 세력들을 이제 쓰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 민노총 조합원이어야 먼저 직장을, 그 일거리를 얻으니까, 싫든 좋든 간에 그 사람들이 무슨 민노총 규약이나 이런 정치적 강령에 동의를 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이익 때문에 노동자들이 전부 다 민노총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쫙 조합원들을 만든 다음에, 그럼 그 조합원들이 조합비를 또 내지 않습니까? 그럼 이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나지. 네. 거기다가 또 그 조합원들 또 기업에서 또 뜯어내잖아요. 네. 그게 엄청난 그 돈을 가지고 정치 활동을 하고 데모를 하고 집회를 하고 해가지고 또 압박을 하고, 그렇게 해서 큰 집회를 열면 그것을 통해서 정치 세력하고 연대를 해서 지금 민주당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그들이 이제 노사정위원회 이런 데 들어오고 또 최저임금위원회 같은 데 들어와가지고 경제에 큰 어떤, 사실은 임금,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생산 현장에서, 생산에 있어서 어떤 원가를 결정짓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임금이라는, 최저임금을.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해서 민노총이 사실상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정치 원리에 따라서 자신들이 받고 싶은 만큼 결정해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그 소수 세력이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그냥 경제가 거들이 나버린 거죠. 네. 그래서 민노총이 경제 현장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영업자, 기업인, 또 심지어 같은 노동자마저도 거기 다 놀아나고 있는. 그리고 이게 뭡니까? 이게 프롤레타리아 독재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린 이미 그게 만연해 있고 거기 지배당하고 있다. 우리는 사실은 그 최저임금 때문에 우리가 다 망해가고 그 52시간 때문에 나는 더 일하고 싶어라고 말하고 싶어도 네가 뭔데 52시간보다 더 일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집사람도 가끔 농담하지. 여기까지는 내보고 주 52시간 안 지킨다고 이렇게 집에 찾아와 힘들게 안 풀고 얼마나 다행이냐고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할 정도니까 참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왜 집에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더 하고 싶은데 저거가 일하는 시간을 정해가지고 일을 더 못하게 하니까. 그렇죠. 그건 독재죠. 그러니까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돼버린 거지. 네, 그럼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짜놓은 틀에 맞춰서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도 이제 무슨 공유제를 하겠다, 뭘 하겠다 이렇게 해갖고 그 틀에 맞춰서 더 이상 그러면 너는 한 아파트를 사고 싶어도 대출을 받으면 안 돼. 네 돈 100%로 받아야 돼. 그러니까 부채를 가지고 우리가 사실 자산 증시의 가장 큰 원칙 중에 하나가 부채를 통해서 자산을 증치하는 그렇죠. 되게 건설적인 부채가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 건강한 수준에서. 그런데 그게 우리는 용납이 안 돼. 그러니까 너는 하지 마.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거면 아파트를 사지 마. 그래서 1가구 1주택자들한테도 대출을 금지. 모든 것을 자기들 위주로. 그래서 네가 집을 사고 싶어? 너는 자본주의자구나. 너 집을 사고 싶어? 너는 사유재산을 중시하는. 근데 너는 욕망이 가득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린 그 인정하지 않겠어. 이런 말이거든요. 서로 말해서. 그래 놓고 이제 자기들은 권력을 갖고 그 권력 가지고 지배를 하니까 자기들은 자기들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거죠. 이익을 다 나누고 가지고 되고 충성한 사람들한테 또 이익도 나눠주고 그런 식의 이제 그야말로 이제 집단 독재냐. 그렇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인민독재입니다. 인민독재. 그래서 뭐냐? 사람들이 만약에 아 이거 아닌데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집단들이 나서서 데모를 하고 집 앞에 가서 괴롭히고 린치하고 너는 우리 편이 아니야? 넌 누구 편이야? 너는 자본가야? 너는 썩은 놈이야? 아니면 또 약점이 있으면 꺼내가지고 막 크게 부풀려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지금 이게 바로 저는 이 프롤레타리아 독재고 인민 독재다. 그래서 어떤 집단 소수의 집단이 다수의 국민들을 지배하고 올가매고 있는 그 현상 이미 우리한테 만연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 그래서 국민들은 야 이게 너무 불편하고 뭔가 내가 억압당하고 있는데 이 실체가 뭐냐 이러는데 아 정신 차리세요 이러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오늘 방송을 많이 들으시고 정신 차려야 되는 분들이 많이 좀 나와야겠네요. 네. 그게 뭐 세상 살이의 이치라는 것이 모르면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래서 각성이 필요합니다. 이 괴로움과 이 억압과 이 불편함의 실체가 무엇이냐. 그 원인을 규명을 해야 그 다음에 그것을 대비책을 마련할 그렇습니다. 텐데 원인조차도 모호해지니까 가르치는 데도 없고 하니까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기본적으로 이제 일종의 인민독재, 집단독재 체제 하에서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궁극적인 귀결점이라는 것은 경제위기와 같은 식으로 아마 귀결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영주 위원 모시고 지금부터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주제는 한국의 외교와 안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참 또 최근에 보니까 뭐 지소미아 카드를 만지고 있다. 네. 그 참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네. 그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이게 그냥 우리는 말이죠.
그냥 국민들이 이제 단편적으로 보다 보면, 아, 이게 뭔가, 우리는 옛날에도 이제 일본하고, 또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반일인가 보다. 그냥 이제 일본에 대한 어떤 해묵은 감정을 가지고 일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들의 어떤 행동, 지금 집권 세력의 어떤 행태들을 쭉 우리가 한번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일본하고 갑자기 뜬금없이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러면 왜 지금 일본하고만 그러느냐? 사실은 보면 미국하고도 이 미국하고 일본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미국하고 일본 굉장히 긴밀하게 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그리고 미국의 세계 전략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우리하고 요 우리가 빠지기 쉬운 오류가 국제관계를 볼 때 우리를 주변으로 해서 우리하고 일본만 본다든지 우리하고 북한만 본다든지 이러기 쉬운데 저는 항상 얘기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열강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지도를 꺼내놓고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미국의 전략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미국은 사실은 지금 중국하고의 굉장한 어떤 긴장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뭐 워싱턴에서는 온통 중국 관심밖에 없대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국 본토 유학생들은 거의 안 받고요. 비자도 잘 안 나오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차이니즈 아메리칸들은 대부분 타이완이즈입니다. 혹은 홍콩 출신이거나 그렇지 본토 출신 별로 없으면 미국에서는 그 왜 그러냐 미국은 굉장히 중국 경계를 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아주 심해졌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략적인 이유도 있고 그러나 실제 중국 자체도 우리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보면 우리 북방 정책 할 때 중국이라는 데가 야 이제 개혁 개방해서 여기도 완전히 이제 자유민주주의 가구나 자본주의로 가는구나 우리 착각을 했죠. 근데 진출한 사람들 다 뜯기고 바보죠. 그죠? 그래서 전부 쫓겨나오고 제대로 재미 본 기업들도 거의 없고 없죠. 역시 봤더니 전화라는 전체주의 국가구나 이런 걸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미국이라는 미국을 중심한 자유민주주의 체제하고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이 전체주의 체제가 저는 계속 대립하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 그런데 그런 거를 이제 정확하게 봐야 그걸 정확하게 봐야 뭐 사람 사람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구한 말 때 그런 걸 못 이루가 또 나라를 잃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그냥. 지금 말씀하신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그냥 해양 세력과 대립 세력의 대결이고. 그렇죠. 전체주의하고 자유민주주의 대결인데. 대결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다 옛날에 끝난 건데 뭐 맞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그게 우리는 끝난 줄 알았죠. 아.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90년대 요럴 때만 해도 사실은 그때는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네, 그때는 또 미국도 사실은 약간 착각을 했죠. 착각을 했죠. 네, 네. 네. 근데 지나고 나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된 거고 이제는 이 긴장이 본격화되는 중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은 아주 발빠르게 이것을 읽고 미국하고 동맹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이 동북아에서의 안보라든가 이런 세계 생존전략을 하고 있죠. 그 사람은 늘 빠르니까. 아, 그래서 저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 일본이 특히 이번에 이제 북한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서 북한의 제재 위반을 감시하는 데 있어서 이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 쪽의 이 해양, 바다에서의 감시체제, 이거를 일본이 지금 손들고 그걸 자기들이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이 아시아 쪽 바다를 자꾸 누비기가 상당히 귀찮기 때문에. 그죠? 비용도 많이 들고. 네, 네. 그러니까, 아, 일본이, 야, 우리가 할게. 이래가지고 지금 일본이 총대하고 지금 하는 중이거든요. 미국을 등에 업고. 제가 이제 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를 더 하면은 30대 초반. 네. 한참 젊은 나이 때 일본 학자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많이 듣는 거 아니까 역시 그 일본 학자들은 좀 넓게 보더구먼 그 당시도 그러니까 자기들의 원유수송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죠. 민감한 부분들이 굉장히 나는 그때 인상적인 아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고립돼 있는 사고도 고립돼 있구나 지식인들도 네.
그러니까 이 일본만 해도 어쨌든 간에 그 제국주의 경영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 보는 시각이 좀 다르다라고. 아주 넓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식민지배를 받고 이러면서 피해의식이 이제 커져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주변국들하고의 이 작은 관계들, 그 다음에 감정, 그 다음에 역사, 지나간 역사 이런 걸 중심으로 본다. 전략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세계 전략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가 저는 세계 전략이 과연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가장 그 이제 살면서 가슴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전략 부재의 나라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항상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에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저 나라는 무슨 왜 저래? 왔다 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나라죠, 사실. 정권이 바뀌면 나라의 큰 기강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모든 걸 다 국내 정치용으로 다 소진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지소미아를 카드를 내는 것도 국내 정치용 카드로 쓰겠다는 그런 거죠, 말이에요. 지금. 네, 사실은 이 지소미아라는 게 이 사실은 한미일 동맹 그리고 더 크게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간의 큰 어떤 아시아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한 일환이거든요. 큰 일종의 이제 일종의 그 코너스톤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가 나서가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요. 그럼요. 약진 못해요. 약진. 사실은 우리가 일본한테 줄 것도 별로 없고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야 우리가 이거 좀 할게 이래서 이 나라 저 나라 사실 우리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정치 이것도 국제 정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내 정치도 그렇고 또 정치라는 게 좁게 보면 사람들이 모이면 다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어떤 집단에서 어떤 사회생활을 할 때도 결국에는 여러 이슈가 나올 때 그것을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나중에 헤게모니를 차지하게 돼 있습니다.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야, 네가 이거 해결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네가 이거 맡아봐봐. 그건 이렇게 정확한 되거든.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하가 좀 오래 롱런하려면은 사장이 자기한테 기댈 수 있도록 자꾸 자기 영역을 확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 사장도 되고 하는 거죠. 네. 이것도 네.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으니까 네. 이 있으면 더 많이 맡겨달라. 이렇게 그렇죠. 해야 되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돼야 되는 거죠. 되는 거죠, 그냥.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존을 해나가는 것인데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 자꾸 나는 안 할 거야. 난 여기서 빠질 거야. 나는 거기 끼기 싫어. 너희들끼리 해봐.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좀 뭐하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왕따 되는 거 왕따. 왕따 되고 나중에 소외되고 배제되고 그래서 중요한 정보에서 배제가 되죠. 인간생활, 인간관계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회사 생활하든 정치를 하든 동맹국이 되면 동맹의 의무를 먼저 생각해야 되잖아요. 동맹의 요구를 먼저 생각해야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의무로 우리는 이제 의무를 하는 것을 피해의식을 가지고 해요. 우리가 왜 그것을 해야 돼?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이 어떤 역할, 롤을 갖다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아주 본 핵심적인 역할을 막 하고 그 과정에서 주변국들을 끌어들이고 막 하면서 우리가 나중에 이 위상이 커졌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그게 저절로 우리의 국력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게 나중에 경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만한 그런 규모의 나라에서 어떻게 독자적인 그런 안보 체계를 구축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우리 비용을 가지고. 굉장히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일본만 보라고. 일본만 보더라도 얼마나 똑똑하냐 이야기예요. 일본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가지더라도 자체적으로 중국에 맞설 수 없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주고받고 하면서 이렇게 좀 좋은 이미지를 가지면서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고집이 세고 어떻게 그렇게 안한무인이고 어떻게 그렇게 자기중심적인지 살면서 참 정말 어리석다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밑바닥에는 이제 역사관이나 세계관이 그 주사파적 그 세례에 의해서 완전 삐뚤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해양 세력이나 외부의 어떤 세계하고의 어떤 교류 그리고 그것을 통한 동맹을 통한 어떤 우리의 위상을 확대하는 것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침탈당한다
우리가 피해를 입는다, 우리가 식민지화된다, 이렇게 피해의식을 가지고 보고 있고, 그 이면에는 사실은 그런 어떤 식민지론, 해방전후사, 이런 것들이 이제 깔려 있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공산주의 사상을 제3세계에 퍼뜨리기 위해서 그 당시 나온 이론들이죠. 그런데 거기에 아직도 젖어 있는 겁니다.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 역사상 말이죠. 중국이란 나라는 매우 위험한 나라예요. 그리고 항상 중국이 힘이 너무 세면 우리 항상 힘들었어요. 그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강대국이 이렇게 좀 비문명적인 강대국이 하나가 있으면 그 주변국들은 항상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은 굳이 우리가 무슨 뭐 자유민주주의 이런 얘기도 안 하더라도 당연한 어떤 힘의 역학관계에 의해서 우리는 주변국들 간에 동맹을 맺고 그것을 막아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상식이잖아. 네, 상식이죠. 상식. 살아남으려면. 네, 상식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뭐 먹고 사는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인간이니까 이 북한이라는 나라가 한 명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2천만이 넘는 사람이 이렇게 압제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간이면은 짐승이 아닌 인간이면은 도평 가치에 대한 좀 그 목마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굉장히 귀한 것도 우리가 북한 사람들을 구해야 된다, 저 사람들을. 우리하고 꼭 같은 언어를 쓰고 우리하고 비슷하게 생겼다면 우리가, 그 사람은 이 사명이 있을 때 희생하고 헌신할 할 수 있잖아요, 그제. 네. 그리고 그 중국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그 압제 체제를 서포트하는 그런 체제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네. 보편 가치에 대한 그렇게 존중심이라든지 갈급함이 이렇게 나라가 없으니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나라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거의 영국이라는 나라 그 엄청난 피해를 보면서도 노예제도를 스스로 철폐하지 않습니까? 네. 그 우리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보호해주기 위해 가지고 좀 더 완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비용을 치르더라도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야 나라라는 게 나라답잖아요. 나라답다는 게 좀 있어야 될까, 세상상에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특히 북한과 관련해서 우리 국가라는 개념이 희박한 것 같아요. 국가. 그러니까 북한하고 우리는 사실은 뭐 우리가 이제 통일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반도와 부속도서가 대한민국이다 말은 하지만 헌법에서 실질적으로 국가의 기능을 보자면 이 남한의 이제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사실 북한은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체제죠. 그러니까 국가가 다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민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꾸 연결을 시키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이란 나라예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 그렇죠. 그게 이제 국가라는 그 단위에서 우리가 합의한 그 우리의 국가거든요. 그리고 북한은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모든 게 많이 유사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문화도 비슷하고 민족도 같은 민족이고 이렇게는 하지만, 그리고 언어도 같고, 그러나 국가는 완전히 다른 국가죠. 네, 체제도 다르고. 그렇다면 우리가 국가를 만들 때 국민들이 이제 모여서 사실 이제 국민들 간에 합의를 하고 우리가 그걸 총선을 통해서 이 건국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건국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합의를 한 거예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렇게 건국을 한다라고 합의하고 그걸 통해서 그걸 총선을 통해서 확인을 했죠. 국민들이 승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바로 옆에 북한이라는 그 체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게 민족만 같을 뿐이지 오히려 거기에서 우리의 어떤 우리의 체제를 위협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는 우린 단호하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합의된 정신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와 민족이 서로 다른 개념인데도 이것이 굉장히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사실 민족이라는 개념 자체도 사실 과거에 우리가 민족이라는 것은 국가를 염두에 두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 과연 우리가 북한하고 같은 민족이냐라는 것도 사실은 좀 어폐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자꾸 이렇게 맹목적 민족주의를 내세우면서 우리 민족끼리 하는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멀리 보면 자 그러면 그 민족의 개념은 또 뭐냐? 그럼 몽고 사람하고 우리는 완전 다른 민족이냐?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허황된 어떻게 보면 아주 그 좀 아무런 실체가 없는 개념에 속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개념 때문에 모든 지금 외교라든지 안보라든지 이런 문제가 다 많이 흔들리게 돼버린 거잖아.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한때는 우리가 또 근데 같은 조선이라는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갈라진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 감정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는 조선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린 조선의 백성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이걸 명확하게 우린 인식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어쩌면 이제 사실 우리가 만약에 독립전쟁이라는 게 있었더라면 그래서 정말 치열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비참할 정도의 어떤 상황을 거치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독립을 쟁취했다라면 아마 이렇지 않았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근데 어떻게 보면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그냥 반사적으로 사실 독립을 한 측면이 크지 않습니까? 그럼요, 물론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지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독립국가의 정체성 이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상당히 저는 약하다. 그런데 이제 그 공감대가 언제 생겼느냐. 6.25라는 전쟁을 통해서 사후적으로 생긴 거죠. 그래서 전쟁을 겪다 보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자유가 뭔지도 잘 모르고 자유민주가 뭔지도 잘 몰랐는데 전쟁을 통해서 이 인민군의 행태와 그리고 이 공산주의 체제라는 것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체감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반공 사상이 생기고 국민들이 아 자유가 중요하구나라고 깨달았는데 이제 저는 그것이 이제 전쟁 통해서 6.25 통해서 생기다 보니까 그 이제 지금으로부터 보면 한 벌써 한 70년이 지났잖아요. 이제는 그게 희박해진 거예요. 그 세계도 다 이제 경험했던 네. 사람들 사라지고. 네, 이제 희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체제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상당히 옅어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나라나 다 마찬가지지만 이 체제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 국가가 성립하던 그 과정과 또 전쟁 이후에 우리가 체제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교육하고 교육이요. 공감하고 토론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그걸 너무나 소홀히 해온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다.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문에 위기에 처한 것도 있지만 국가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네. 그런 꼭 필요한 노력들을 그동안 너무나 많이 소홀히 해왔죠.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반성을 해야 되고 저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와서 보면 이 보수 정치 세력,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인 보수 정치 세력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안일하고 안일하게 해왔다. 정함이 예, 그럼요. 그 그래서, 중요성을 간과했던. 예, 특히나 제가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전에 군부 정권 때에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그것이 굉장히 강했는데 민주화가 되면서 그래서 민주화는 좋은데 그 민주화 이후가 문제였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민주화가 일어난 이후에 군부정권과 사실은 YS 세력이 손을 잡았잖아요. 그 손을 잡았을 때 이게 일종의 전 명예혁명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체제, 이런 어떤 그 민주화가 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이후에, 그러니까 YS 이후에 뭐 이회창이라는 거 쭉 보수 세력이 있었지만 이들이 과연 이 민주화의 성격은 무엇이었는가? 이 어떤 6.29는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자유민주주의는 무엇이고, 그러면 이 야당 세력, 즉, DJ 세력들이 저들 그러니까 그 제야 세력과 손잡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들은 우리 또 어떻게 경계를 하면서 봐야 되고, 또 견제할 건 견제할, 이런 부분에 대한 저는 정리가 필요하다. 예, 그게 사실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게 없는 상태에서 한 20년이 흘러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자유주의라는 게 자유라는 게 이 보수 세력의 가치인데 엉뚱하게도 마치 노무현 정부 때 탈권이라고 하면서 자유가 막
퍼진 것 같은 그런 차각도 일어나고 이 어떤 가치의 혼란이 굉장히 극심해졌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이 주류 세력에 대한 믿음이라든가 이들의 정체성에 대한 그게 도로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화 이후에 새로운 시대의 어떤 보수의 가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발전 이거를 우리가 갖고 왔었어야 되는데 이걸 좌파 쪽에 뺏기고 사실 국민들을 쏟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보수 세력은 도로 옛날로 돌아간 듯한 이런 어떤 국민들한테 인식을 준 거죠. 네, 그 점이 이제 조금 더 이따 한번 네. 다뤄보시죠. 지금 이현주 위원하고 이제 그 이야기 가운데서 출발은 한국의 이제 외교 안보라는 부분으로부터 출발했지만 결국 결론은 한국의 정체성 위기라는 문제까지 이렇게 파급됐습니다. 한국의 보수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장 체험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진당 창당을 12월 달이죠. 네. 12월 초에 저희가 발기를 했죠. 당을 만들기가 힘들잖아요. 네. 사실은 해보신 게 어떻던가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경험 가지신 분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네, 너무 힘들었어요. 아, 진짜 막. 그런데 사람들 다 일단 중앙당이 있으면 몇 개를 만들어야 됩니까? 최소한 5개 시도당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한 시도당별로 당원이 1,000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막상 해보면요,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 많아도 당원은 쉽게 안 모입니다. 이게 당원 가입을 쓴다는 게 그게 대한 심리적 장벽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아 이러면서 막상 써달라 하면 잘 안 써줍니다. 그래서 이게 1,000명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상당한 일을 하셨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중앙당하고 모든 조건을 다 구비를 하셔가지고 전진당이 출범한 거죠. 네. 저희가 5개보다 더 많이 창당을 했고 하다 보니까 뭐 내 친김에 다 하자 돼가지고 뭐 5개 이상 이번에 하시면서 이제 네. 조직 역량이나 이런 게 좀 강화됐죠. 강화한 건 네. 남보다 훨씬 더 뭘 해봐야 또 사람이 네, 성장하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서 또 저희가 이제 그리고 굉장히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창당 경험이.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전진당의 모토 자체가 세대교체를 통한 시대교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심 세력들이 거의 다 40대였는데 우리가 이제 창당 경험이 없고 예. 그렇게 정치적으로 훈련된 세대가 아니거든요. 40대라는 게.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는 아주 의욕적으로 출발을 했지만 막상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조직화를 해본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위의 세대는 전대협이고 이러니까 그런 거 많이 해봤지만 우리는 굉장히 개인주의자들이고 좀 자유주의자들이다 보니까 조직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자들이 조직화가 잘 안 되죠. 네, 잘 안 되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헤매다가 나중에 저희가 깨달은 거는 그래서 노장청의 조화가 좀 필요하구나. 젊은 사람들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이리. 경험이 필요하구나. 절실하게 깨닫고, 우리가 나중에는 한 30%는 좀 연세 드신 분들도 우리가 경험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영입을 하자. 이렇게 해서. 박관영 의장이 좀 네. 도움 주셨죠. 그분이 이제 이렇게 그 조언도 좀 해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도 각 당에 그러니까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원을 지내신 분들이 아예 결합을 하셔서 실무적인 것들을 지원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좀 이렇게 저희는 그냥 이제 말하자면 활동을 하지만 그분들이 뒤에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게 역시 세상은 참 신구가 네. 조화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시 아니다.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자. 앞에 젊은 사람들 앞장서고 패기 있게 하는 건 좋은데 역시 연륜 있는 분들이 받쳐주셔야 이게 뭔가가 이루어지는구나. 우리가 아주 그냥 실감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창당이 정확하게
하신 시점이 12월? 아, 우리 12월 달에 이제 12월 초에 발기인데요. 발기인데요. 예. 그리고 1월 달에 장당을 했죠. 1월 며칠이었죠. 중순에 장당 완료를 했죠. 어쨌든 뭐 경력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정치인으로서 입신해가지고 네. 그런 자기 힘으로 물론 많은 분 도와주셨지만 그렇게 조직화 해본 경험은 굉장히 소중한 경험입니다. 아, 그럼요. 네. 굉장히, 그렇죠? 네. 진짜 그거는 근데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이제 하시다가 네. 이제 통합신당 이야기가 나오니까 네, 네. 그래도 비교적 거기에 빨리 열려있는 자세를 보이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좀 아 이렇게 해서 보수 진영이 크긴 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강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야 이게 한국당 가지고 되겠냐? 이 민주당은 깨야 되는데 이 한국당이 창당하시는 건 아직 중요한 그 동기가. 네, 첫 번째가 너무 노회하다, 너무 그리고 너무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 근데 사실 아까 제가 그 자유주의 얘기한 것처럼 이미 저는 보수의 어떤 그 가치가 과거의 어떤 권위주의식이 아니라 이 자유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저는 국민들 사이에 성숙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미 한 90년대 이후부터는 자유주의를의 바탕을 둔 어떤 보수 정치 철학이 구현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죠. 근데 제가 보는 자유한국당은 예를 들어서 개인보다는 오히려 국가나 집단을 더 중시하고 근데 그건 사실 자유 엄밀히 말하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상당히 존중해야 되는데 굉장히 좀 관료적이고 이렇게 좀 좀 보면 이렇게 구성 자체가 이제 뭐 네, 관료 출신들이 많고 법조인도 많고 네, 그래서 이게 저희는 민간 주도지 이게 관주도 이런 거는 싫은데 근데 사실 민간 주도 사회가 바로 자유민주주의 사회거든요. 근데 왜 저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외치면서 자꾸 관주도 이렇게 가냐. 그것은 사실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의 보수지. 이미 그 민주화 이후의 보수는 바뀌었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 틀에 갇혀있다. 그래서 관료 중심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인을 중시하는 개인의 고도화 시대. 지금은 뭐 이미 그런 자유주의를 넘어서서 제가 볼 때는 2020년대는 이제 개인의 고도화 시대에서 개인의 자아와 모든 이런 것들이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동영상도 혼자 찍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또 뭔가 네트워킹을 하면서 네트워크 사회에서 뭔가가 이루어지고 그다음 클러스터가 이루어지면서 큰 산업이 일어나고 이런 시대인데 여전히 70년대, 80년대 틀에 박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는 시대에 맞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구현하겠다. 이러고 이제, 저희가 출범을 했죠. 근데 출범을 하고, 이제 저희는 사실, 굉장히 호기 있게 이렇게 했는데, 이 국민들이 계속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 올수록 많은 국민들이 분들에 대한 그런 걱정을 많이 걱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지역구와 이제 이 선거라는 지역구와 비례인데요. 지역구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죠. 저희가 지역구 후보자들도 한 10여 명 이상 있었는데 이렇게 가다가 과연 자유한국당이 이 연대가 잘 되겠냐? 연대가. 그러니까 통합을 안 하고 연대만 할 수 있겠는가 했을 때 이쪽 진영은 사실 연대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연대를 안 하면 같이 다 망할 수 있다. 그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지향하는 그 가치와 우리의 모습들이 소위 말해서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보수의 진짜 모습인데 이 자유한국당 이대로 두면 만약에 우리가 아 마음에 안 든다 이래가지고 계속 그냥 욕만 하면서 그냥 놔두면 그리고 우리는 깨끗하게 갈게 이러면서 갔을 때 과연 우리가 저들을 넘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제 자유한국당을 외면하고 그냥 나가, 우리는 우리끼리 가버리면 자유한국당 저 상태로 그냥 계속할 거고. 그리고 오히려 보수가 혁신되는 데 것하고 반대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이제 막 우리 토론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차라리 뛰어들어서 바꾸는 게 낫겠다. 그럼 좀 힘들겠지만 싸우면서 한번 해보자. 내부에서 투쟁하면서. 그게 더 맞는 태도인 것 같다. 그리고 밖에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때 보면 이제 뭐 안철수도 들어온다. 뭐 유사한 어떤, 이 집단들이 난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취지를 가지고 목소리를 높여도 이 군소정당들이 많아져 버리면요. 그러면 쟤네들도 똑같은 애들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진정성 있게 얘기하는 게 전혀 통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럼 사장되는 거죠 그 노력이. 그래서 이제 여러 경론 끝에 이제 제가 황교안 대표하고 만났었죠. 황 대표가 통합 그 논의를 하자라고 통합했으면 좋겠다. 당신들이 전진당에서 젊은 세력들도 많고 그다음에 이 내용들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통합을 하는 게 어떻게 했느냐 이 논의를 시작을 하면 좋겠다. 그게 언제 정도였습니까? 그게 한 1월에 우리 창당한 아마 직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럼 그때 황 대표는 저 단식 마쳤을 때? 그렇죠. 단식 마치고 마치고 나서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보완적 관계가 될 수도 있겠구나.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의를 했는데 일단 논의는 그러면 열어놓자. 왜냐하면 안 한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국민적인 바람이 있으니까 논의를 열어놓고 근데 사실 저희는 좀 반신반의했어요. 뭐 되겠어? 뭐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이랬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너무 이제 모든 게 너무나 불확실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자 이런 우리는 이제 우리대로 그래도 살 길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양갈래로 이제 투 트랙으로 가자 이랬는데 가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통합 논의한다 이러니까. 그렇죠. 네. 분열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많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하는 행태들이 너무나 이제 분노, 분개하는 그런 행태들. 좌절 같은 게. 추미애 막 이런 일들 생기고 하면서, 우리의 이런 상황에서, 뭐, 별 것도 아니면서, 막 이렇게 혼자, 뭐,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막 이래 해서, 만약에 연대를 한다 한들, 그게 이제, 잘 돼도 사실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저 통합신당을 제대로 만들어서, 그래도 한국당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변화시키고, 또 한국당의 어떤 새로운 리더십들을 우리가 만들어내면서, 이 세대교체가 될 수 있도록 차라리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근데 어쩌면 제가 볼 때는, 평소에는 좀 어렵겠지만 지금은 국민들이 그걸 좀 바라는 것 같다. 그래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게 이제 그런 통합신당 논의가 언제 정도 됐죠? 그게 1월 말 정도. 1월 20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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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아주 그냥 거의 그냥 대의를 위해서 그냥 네, 네, 그 부분을 네, 그냥 저희가 뭐 너무 계산하지 않고 그냥 네, 그럼 전체적으로 그렇게 네, 우리는 그런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네, 네, 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만약에 이제 안철수나 유승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막 질질 끌면서 피곤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안철수는 결국 안 하고. 거긴 또 사실 제가 볼 때 보수인지 아닌지도 좀 불명확하고요. 안철수 의원은 왜 그렇게 다니죠? 모르겠어요. 본인이 정치 입문해가지고 모두 다 좌파집권에서 결정적인 기여를 한 거 아닙니까? 아, 저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분이, 이 책임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 철학이라는 것이 뭔지 나는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철학이 없죠. 아니, 그렇게 정치를 하려면 일단 철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분은. 그리고 직접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네, 네. 같이 생활한 게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국민의당 이제 처음에 민주당 나왔을 때, 뭐 저희는 사실은, 차마 이게, 한국당 이제 탄핵된 정당이다. 이런 이제,
그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거기를 가냐. 그래서 정치는 혼자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가장 그래도 우리하고 좀 결이 비슷한 안철수하고 같이 하자 이래가지고 또 문재인을 이기려면 뭐 다른 대안이 없었죠. 네, 그때는 뭐 안철수가 그냥 유력해 보였기 때문에 안철수라도 밀어가지고 문재인 꺾어보자. 그다음 단일화를 시키자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단일화를 결국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단일화를 참 아픈 거죠. 단일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단일화를 했으면은 이겼죠. 아, 당연하죠. 그리고 저도요. 지금처럼 이렇게 안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위협적인 단일 세력이 탄생하는 거기 때문에. 네. 예. 근데 그때 단일화를 안 하고 또 제가 또 놀랬던 거는 유승민 의원도 단일화를 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뭐 한 5% 6%밖에 안 됐는데 예. 거기도 단일화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냥 좌절을 했었는데 그때 보면 제가 단일화할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가 다른 거는 다 차치하고 우리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단일화 명분 충분하기 때문에 우선 지키고 봐야 된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절대 안 되지 않냐.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지더라도 단일화해서 혹시 후보가 안 되더라도 다음에 기회가 또 있는 것이고 일단 문재인 정권을 막고 봐야 된다. 그때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때 너무나 실망을 하고 지방선거 때도 단일화 시도를 했어요. 서울시장. 그때도 또 결국 안 됐죠. 그때도 제가 단일화할 때 노력을 많이 결국 또 안 되고 그다음에 제가 아예 이제 손 털고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닌데 내가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도 힘을 합하지 않으면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더 나쁜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이 있으니까 국민들이 요구하는 게 또 있는 거고 그래서 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고 또 힘을 합했다가 다음에 내 차례가 올 수도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이 목표가 예. 분명하지 않은 거 아니냐. 왜 정치를 하는 거냐. 그렇죠. 저는 뭐 다음에 만나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 왜 정치하냐고. 뭘 하려고 이렇게 그냥 그만두고 왔냐고. 아, 당신이야 자유롭게 결정하는 건 관계없지만 국민들이 쌩 고생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일단 생각해야 돼, 네. 국민들을. 네. 그지? 그러면 이제 그걸 하셔가지고 통합신당은 지금 어떻게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됐죠. 그렇죠. 통합신당은 이제 지금 거의 막판. 막판이구나. 네, 막판 합의, 협의까지 와 있고요. 뭐 사실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에요. 뭐 보면 여전히 자유한국당 정말 답답하고, 새로운 보수당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그러니까 또 그 둘이가 우리가 이번에 너무 놀랐던 것은 이제 3당이 합당을 하고 거기에 이제 구 안철수 세력이나 바른미래당 세력들이 중에 거기에 보수 세력들이 중도나 보수 세력들이 합류를 하는데 회의를 하는데 그렇게 그 두 세력이 많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옛날 친박 비박이 그런 거였구나. 그리고 굉장히 감정이 서로 감정과 불신이 깊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게 우리만 얘기를 하면 쉽게 합의될 얘기들도 그 두 쪽의 그 두 세력의 어떤 긴장 때문에 일이 해결이 안 되고 계속 공전을 거듭하는 그 시간을 끌고 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꾸역꾸역 해서 뭐 하여튼 뭐 무슨 단행의 강을 건너자 뭐 유승민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저희가 볼 때는 탄핵의 강을 뭐 정치인들끼리 건너나 지들 마음대로 그거는 국민이 역사가 건너게 해주는 것이지 저런 걸 무슨 합의하자고 그러냐 우린 막 뭐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그때도 아주 우리가 유승민 의원한테 불출마해야 된다 그런 주장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좀 양보하고 해가지고 예, 잘 됐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막판 협상 중이고요. 내일 모레 그러니까 월요일 날 통합 그 정 신당 통합 신당 출범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참 좀 크게 생각해야 되죠. 이런 치하에서 이제 살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지면. 그러니까 나는 이 보수 우파 진영 정치인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국민들이 참 살기도 힘들지만 이렇게 압제하에서 앞이 안 보이는 그런 나라를 어떻게 가겠냐. 이런 큰 것만 좀 생각하면 중간에 좀 자질구레한 건 좀 양보도 하고 주고받을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다행이네요. 여기까지 온 게. 네. 완전히 저희도 안 될 줄 알았는데 아주 참 그래도 꾸역꾸역 참고 이렇게 오고 또 오늘 아침에도 사실은 막 좀 언성도 높이고 막 했는데 또 이제 돌아서면 아 이러면 안 되지 이래가 다시 또 만나가지고 어쨌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딴 분들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이현주 위원이 좀 열심히 네. 예, 그 이렇게 사람이 많아도 몸을 던져서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예, 네. 그래서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좀 깨끗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합치죠. 우리가 살면서 뭐 꼭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세상 살면서. 네. 그 시점에 누군가 반드시 수행해야 될 건데 이번은 정말 제가 볼 때는 통합을 통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네, 그 점을 그게 나중에 남이 다 안 보는 것 같더라도 하늘 아래 비밀이 없잖아요. 네. 그 양반이 그때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게 그래도 봉합이 돼가 결국 결말이 됐다. 네. 그렇게 꼭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저희가 하여튼 네. 최선을 다해서 네.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또 이게 이제 화학적도 결합으로 연결될 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보수 혁신 문제에 대해서 이현주 국회의원 모시고 이제 말씀 좀 들었습니다. 왜 정치하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정치하실 건가? 그 점을 한번 이현주 국회의원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가다 이렇게 너무 힘들 때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지? 이런 생각 하시죠? 네, 솔직히 합니다. 네. 지금 뭔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가끔가다 완벽히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가면 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네. 있을 것 같은데. 네. 특히 이제 제 애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한테. 우리 저 자식이. 몇 살입니까? 초등학교 9학년이에요. 한참 손이 많이 가야 되겠네. 네. 근데 이제 옆에서 정치하는 걸 많이 봐가지고 집단에는 이제 아는 이제 주소 들은 게 많아요. 근데 가끔씩 그 아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는 왜 이렇게 지금 난리를 치고 있냐? 응? 좀 안 하면 안 되냐? 이렇게 이제 자기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한테 최근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이제 이건 에피소드인데 그 국회의원들이 불출마 선언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어린애들은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유튜브로 모든 걸 검색을 하고 유튜브로 놀아요. 그런데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뭐 무슨 의원 불출마 선언, 무슨 의원 불출마 선언 막 나오니까 어느 날 저한테 딱 집에 갔는데 우리 아들이 저한테 다짜고짜 엄마는 왜 엄마도 혹시 불출마 선언 안 하냐? 자기가 봤는데 요새 국회의원들이 불출마 선언을 많이 하더라. 근데 자기 생각에는 엄마도 불출마 선언을 했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솔직한 말합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러니까 아니 집에 아빠 말로는 집에 돈도 한 푼도 안 갖고 오고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집에 잘 안 들어오고 그리고 뭔가 굉장히 맨날 피곤하고 그리고 나랑 안 놀아주고 뭐 때문에 그거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러면서 이번 참에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자기랑 놀자는 거예요. 좀 이렇게 여행도 가고 그러자. 당연하지. 네. 사적인 희생을 네. 상당히 많이 하는 거죠. 네. 그죠? 그렇게 이제 우리 아들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아마. 네.
왜 하십니까, 정치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요. 그 민주당이 시작했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사실 조선 해운 분야에 쭉 계시다가 나중에는 또 사업을 하셨는데 회사를 차리셔서 참 또 잘 되다가 IMF 때 완전히 망했어요. 이 이후에 이제 우리 집이 완전히 저 가난해져가지고 상당히 이 가난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 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아버지는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예.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언제 돌아가셨어요? 2000년대. 그럼 이제 외환위기 끝나고 좀 회복이 됐을 때니까. 예, 회복되고 나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사업이 좀 회복이 됐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막. 그걸로 사실은, 끝났습니다. 네, 뭐, 회복됐다기보다는 빚 갚은 정도. 네, 빚 갚은 정도. 그 과정에서. 그게 굉장히 상흔이 큰데. 제가 아버지가 부도가 대학 1학년 때 났기 때문에. 그게 평생을 그 관통하는. 맞습니다. 그렇게. 그 단일 사건이 한 사람 인생의 전부를 다 결정해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항상 뭘 준비하고 항상 미리 무슨 조치를 취하고 항상 부지런하고 이런 게 그냥 그 단일 사건 하나로 그냥 다 맞습니다. 결정됐는데 그거를 젊은 날 20살 네, 20대 때 겪었죠. 20대 때 가장 진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또 저는 제가 장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 제가 짐을 짊어져야 되잖아요. 네, 그 동생들 막 고등학교 막 학교 다니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안 당했겠네. 네, 그리고 막 빚더미에 빚쟁이들 집에 찾아오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 저는 이제 저 서울에서 대학 다니고 공부하고 이런 시절들이었어요. 그때가 몇 학년이었습니까? 제가 졸업한 직후였어요. 직후였구나. 네, 졸업한 직후였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제가 불문과를 나와서 외시 공부를 하다가 사시 사법 시험을 이제 외시랑 사법 시험 1차를 같이 많이 보거든요. 그 사법 시험에 갑자기 사람 숫자가 늘어나면서 제가 사법 시험 1차를 붙었어요. 그랬는데 사실은 저는 뭐 크게 이렇게 열심히 할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아버지 사업이 그때 딱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뭐 난리가 났죠. 울고 불고 뭐 집은 뭐 이상한 하구방 같은 데로 이제 그치. 가가지고 이제 그리고 평생 그런 생활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족들이 그렇지. 예, 그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게 막 매일 항상 울었어요. 항상. 그러니까 맨날 눈물 울음바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제가 취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어디든 취직을 해서 빨리 빚을 갚아야 되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딱 몇 달만 참아달라 이래가지고 1차 붙었으니까 나 2차를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바람에 저는 붙은 것 같아요, 사법시험을. 절박했습니까? 예. 그, 진짜로 미친 듯이 저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지, 이제 붙고 나서 저는 이제 계속 알바, 뭐, 그 다음에 변호사, 로펌, 또 알바, 이거 닥치는 대로 하면서 제가 참 돈을 열심히 벌었어요. 열심히 벌고. 근데 이제 이게 워낙 어려운 시절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면 몸에 달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이제 병이 나셨죠. 결국은 병이 나셨고 그래서 돌아가시고 뭐 이런 것들을 막 겪으면서 저는 사실은 그 어머니의 그 눈물을 보면서 내가 돈을 벌어 왔는데 그래서 기업에 가서도 제가 승진을 하고 막 보너스를 타고 스톡옵션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고속 승진을 제가 했거든요. 정말 고속 승진이에요. 네, 네. 근데 어머니 딱 돌아가신 거예요. 그 갑자기 이게 그게 2000몇 년입니까? 그게 2011년입니다. 예. 그래서 갑자기 이제 목표가 사라지는 것처럼 되고 이 뭔가 이제 갑자기 이제 방황하게 되는 거죠. 저는 사실 그동안 우리 엄마하고 아빠 이런 생각만 막 하고 왔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갑자기 허탈해지면서 뭔가 이 길이 아닌 지금 이렇게 계속 돈을 벌어서 사실 돈을 웬만큼 벌었거든요. 뭐 많이 번 건 아니지만 또 성공도 했고 나름대로 그 나이에
뭔가 이렇게 계속 사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뭔가 이제 좀 더 공적인, 그러니까 우리 엄마 같은 사람들, 우리 아빠 같은 사람들, 우리 가족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뭔가 해야 되겠다. 그 집안의 고난을 보면서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헌신을 해야겠다. 그쵸.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너무나 저희는요, 하여튼 뭐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완전히 그냥 하여튼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더 사적인 삶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굉장히 좀 다른 길을 선택하셨네요. 그러니까 아마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사적인 삶이었죠. 막 돈을 벌고 막. 근데 어머니가 이제 딱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웠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힘들게 돌아가셨어요. 그 과정에서 뭐 또 이식도 저희 동생이 해주고 막 했거든요. 그래도 못 동생들이 모두 몇 명이에요? 저희 두 명이죠. 두 명. 남동생. 여동생 있고 남동생. 남동생. 그 남동생이 이식도 했는데 장기 이식도 해주고 했는데 결국에는 하여튼 오랫동안 앓다가 결국에는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치를 하면서도 소외된 사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책임감 같은 더 책임감이나 따뜻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강하게. 그래서 세상 살면서 뭐 버릴 경험이 없잖아요. 그 당시는 뭐 너무나 힘들지만 제가 또 되돌아보더라도 그 대학 1학년 때 부도를 당했던 그 경험이 평생에 죽어도 돈으로 살 수 없을 만큼 그런 평생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강력한 엔진 역할을 한다. 맞습니다. 엔진 역할.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엔진 역할. 지금까지도 이렇게 삶을 어떻게 지탱해 나가는 그런 근간이 그 당시의 잔상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엄청났죠. 그 큰 막 어떻게 보면 축복이란 또 하나를 쓰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래도 그게 뭐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그래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굉장히 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정치를 하면서도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함이라든지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그렇죠. 전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잘 극복하는 거죠. 왜냐하면 야 그렇게 힘들 때도 있었는데 이 정도면 우리 행복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까?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정치가가 되고 싶죠. 정치가. 그래서 아까 뭐 그런 개인적인 경험들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지금 와서는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이제 굉장히 좀 어떤 그 열정과 어떤 책임감 이런 거에서 시작을 했다가 이제는 이 나라에 대한 상황까지 와버리니까 국가의 위기 이런 상황, 그러니까 책임감 훨씬 더 커졌고 이 사명감 같은 것도 커졌는데 아 이게 그냥 운명인가 보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어떻게 보면 내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내가 반드시 이것을 지키고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한 사람이 뭐 세상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 한 사람이 지금 이제 보수진이 좀 정체가 되고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지만 또 그런 보수 세력의 큰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집단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저는 평생을 이렇게 살면서 한 사람이 그 전복하는 효과라는 게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말하는가 그 사람이 어떻게 올곧은 길을 가느냐에 따라가지고 파급 효과라는 것이 그냥 한 방향을 끌고 갈 수가 있단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참 그런 면에서 기대가 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그 아까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왜 나라가 이렇게 위기로 계속 가는가를 계속 고민을 하죠. 왜냐하면 제가 어쩌면 제가 처음부터 만약에 보수 진영에서 정치를 시작했으면 좀 고민이 덜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저는 약자에 대한 이런 생각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또 민주화에 대한 환상 이런 것 때문에 민주화 세력하고 같이 하겠다 이렇게 해서 갔다가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못 볼 걸 또 보고 그다음에 또 내가 밖에서 봤을 때 저 우리나라의 주류인 보수 세력들의 또 어떻게 보면 이 한계 이런 것도 보면서 도대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 그 다음에 이 국가가 계속 위기로 가는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 고민을 계속하게 되잖아요. 저는 그게 제가 민주당에서 탈당하는 과정에서 또 탈당한 이후에 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남들이 한 고민에 훨씬 더 많은 고민을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괴로웠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런 과정 속에서 비난도 무지하게 많이 받았고요. 네. 네. 상상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대신자죠. 네. 그래서 뭐. 이승열 시켜줬는데 땅을 옮긴다. 네. 네. 그리고 뭐 또 뭐 어떻게 보면 뭐 저 문재인 대통령 되면 안 된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그들의 아픈 면을 그렇죠.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말 아프죠. 제가 자기 소위 말해서 자기들이 말하는 적폐 세력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겪으면서 제가 느낀 게 아 정치는 철학이 또렷해야 된다. 그럼요. 예. 예. 이게 내가 왜 이 고통스러웠고 왜 이 나라가 이렇게 국가가 위기로 가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지금 기준이 뚜렷하지 않고 원칙이 뚜렷하지 않아서 그렇다. 기준하고 잣대가 흔들리면 국가도 가고 회사도 가고 하다못해 유튜브라는 것도 운영을 해보면은 유튜브 운영자의 어떤 철학이나 이런 부분이 명확히 서 있어야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장난 안 치고 사고 사건 같은 것 때문에 말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게 지금 아주 정확한 이야기 하시는데 정치인들한테는 그 지키려고 하는 가치가 있어야 돼요. 아, 예. 그러니까 그게 무너져 가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잘 보신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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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는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가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물질 때문에 내려가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철학이 없어지게 되면 그냥 흐물어지는 거예요. 네.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한 방향으로 끌고 가겠습니까? 네. 그게 없으면.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정치가로서 국민들한테 이 어떤 비전과 철학 이걸 제시하고 우리는 이 길로 가야 된다. 그럼. 네.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비전도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국민들이 필요한 건 뭐냐? 희망을 보여주는 그 꿈이 있으면 살잖아요. 맞아요. 옛날에 어려울 때 어려도 참아내잖아요. 앞이 보이면 그렇죠. 그럼 앞에 누가 보이냐 이야기죠. 그렇죠. 앞으로. 그래서 그런 어떤 앞을 정시하는 사람들이 보여야 돼요. 보여야 되죠. 네. 그래서 이 가장이 집안의 희망이고 꿈을 주는 것처럼 국민한테는 기본적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미래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우리가 이걸로 갑시다. 네. 그래서 지금은 저는 비록 좀 지금 힘들더라도 국민들한테 지금 뭐 좀 뭐 푼돈 쥐어준 이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은 이런 어려운 시절을 살지만 그래도 또 과거에 더 어려운 시절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미래는 이거고 그래서 우리 이 길로 가면 우리는 더 잘 될 수 있다. 그리고 힘을 내서 가보자 라고 이걸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이런 어떤 그 우리 지금 사실 대한민국이 경제도 산업 전환기에 있고 사실 솔직히 과연 산업 전환이 제대로 되겠나 되겠냐. 또 북한하고의 관계도 이 비핵화 문제도 앞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하고 이 우리 여러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지금 보면 전략이 없는 상태. 그 저는 하고 싶은 게 경제도 경제 비전 앞으로 우리 이 길로 가야 돼. 그리고 이렇게 가면 우리가 약간 힘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갈 수 있다 이 길로 이런 걸 좀 제시를 하고 국민들하고 같이 좀 뛰고 싶고 그 다음에 외교와 관련해서도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철학 없는 외교를 하지 말고 우리 나름의 국가 전략을 세워서 이게 다소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국가 전략은 바뀌지 않아야 된다. 저는 국가 전략이 없는 나라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을 보면요. 정권이 바뀌어도요. 그 큰 전략은 절대 바뀌지 그럼요. 않거든요. 그리고 전략이 관점에 따라 크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여건에 따라서 만드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상황과 여건에 따라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의 어떤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전략은. 그럼요. 큰 틀에서는. 그럼요. 저는 이런 공통된
헛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처한 여건을 분석하고 이 속에서 우리가 공통의 국가 전략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통일에 대해서도 무슨 뭐 통일을 해야 된다 내가 하겠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준비하는 이런 자세로 해야 되는 거죠. 절대 이게 5년 안에 되는 일이 아니고 우리 혼자 되는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런 어떤 철학을 가지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그런 정치, 큰 정치를 좀 하고 싶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동안에 보면 정치인들이요. 듣기 좋은 소리. 그래서 듣기 좋은 소리 한다고 이제 뭐 막 립 서비스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정말 제대로 된 지도자는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는 지도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듣기 좋은 소리 하지 말고 정확하게 솔직하게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 극복하는 방안들을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 솔직한 거거든요. 그래서 솔직해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할 수 없죠. 네, 솔직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런데 저는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는 이제 그전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저는 국민들이 책임 있는 정치를 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무책임하게 듣기 좋은 얘기 남발하고 이미지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얘기들을 하고 국민들한테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정치인이 되고 싶죠. 믿을 수 있는 정치인. 지금 이제 방송 마무리하시면서 한 1, 2분 정도 이 여기에 방청소에 국민들이 앉아있다고 생각하시고 네. 당부라든지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죠. 네.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사실 좀 서로 다른 면들이 있고 해도 우선 우리가 힘을 합해서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 이 일념으로 지금 통합을 하고 있고 잘 이렇게 뭉쳐서 총선을 꼭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이 보수 세력이나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도 사실 정치인들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께서도 함께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우리 미래를 혁신하면서 개척할 수 있을 것인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네. 바쁘실 텐데 아, 예. 어쨌든 그래도 오래간만에 이렇게 흉흉을 없이 그냥 이야기했죠. 예. 굉장히 길게 예. 또 얘기해서 굉장히 좀 편했어요.